국가 장원급제자로서 국방을 지키는 변방의 장수로서 조정의 육조와 삼사의 주요 요직과 삼정성을 두루 거치는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능력과 재능으로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데 앞장선 문무겸전재상이라 할 것입니다. 중종 7년인 1512년에 영의정으로 재직하시던 중 그해 12월 20일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3월 28일에 부평도읍 수탄면, 지금의 구로구 오리동이 되겠습니다. 수탄면에 장례를 모셨는데 향년이 54세였습니다. 진산군 휘 홍자 선조께서는 1483년 문성공 선조와 안동건 씨 사이에서 이남중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. 공께서는 중종반정 당시 24세로서 전국공신 4등에 녹훈되시고 29살 때 무과에 급제하셔 사복시 부정이 되시고 그 제포첨사와 정주목사, 원주목사를 거쳐 훈련원 도정이 되시고 충청, 경상, 함경 3도 병마절도사와 충청, 경상, 전라 3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셨고 광주목사와 회령부사로 계시다가 내직으로 들어와서 진산군에 봉해지시고 지중추부사 겸 오이도총부 부총관을 겸임하시다가 명종 원년 을사사화 때 위사원정공신에 녹훈되시고 동지중추부사 겸 훈련원 도정으로 계시던 1551년 향년 69세를 일기로 타계하시어 이곳 선영하에 예장되셨습니다.